이번 여행은 어떤 거예요? 세포 막에 대해서 좀더 깊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출입이 어떻게 되느냐? 세포막을 통한 세포막이라는 게 이제 세포 소관들 중에 하나라는 걸 정의를 쓰라고. 그리고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말 그대로 막인데, 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질, 이중침과. 뭘로 되어 있다? 방금 전에 정리한 건데. 막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했죠? 인지질 이중층과 막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네, 세포막이라고 하는 건 무슨 기능을 수행을 하더라? 뭘 합니까, 세포막? 뭘 해요? 뭘 해? 세포에 안과 밖을 뭐 해준다? 구별을 해주고, 구분을 해주고, 그다음 또뭘 해? 물질의 출입을 뭐 해준다? 물질 출입을 뭐 해준다? 조절해준다라고 했어요. 응? 그랬죠? 세포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며,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주는 게 뭐의 역할이다? 세포, 악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그런 물질이 어떻게 출입이 되느냐 이런 건데, 그럼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게 뭐냐 이것부터 봐야겠죠. 중성지방, 우리가 흔히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중성지방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의 뭐와 글리세롤과 세 개의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게 뭐의 구조? 중성지방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지질이라고 하면 세 가지 있었잖아요. 뭐뭐 있었어?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중성지방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양소 할때 했잖아요. 그쵸? 예?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을 못하시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생겼는데, 중성지방과는 다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인지질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 인지질도 좀 이제 비슷한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고, 이렇게 꼬리 부분이 있어요. 중성지방 꼬리가 세 개지. 인지질은 꼬리가 두 개입니다. 원래는 이 구조를 조금 더 복잡한 구조로 그려야 되는데, 이해하기 편하게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명칭이 어떻게 되냐? 여기 머리 부분을 우리가 인산이라고, 인산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지방산이라고. 인산 하나와 지방산 두 개가 결합한 게 우리가 인지질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게 기본 구조고, 어떤 특성이냐? 인산은 친수성이에요. 친수성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이랑 친해요. 반대로 지방산은 소수성이에요. 그래서 물이랑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물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인지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인지질을 물 속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니는 물속에 넣게 되면 기본적인 구조예요. 기본적인 구조인데 물속에 이렇게 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누가 물이랑 친해? 인지 인산 쪽이 물이랑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냐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니? 인산 부분이 아래쪽으로 오고 지방산 쪽이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물이 아니라, 자 여기는 물, 예를 들어 여기는 기름, 있다라고 하면 기름을 노란색으로 해봅시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기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어느 부분이? 지방산 부분이 아래로 가고 인산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오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친하면 멀리 떨어지고 친하면 아래쪽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인지라고 하는 게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돌아다니면서 뭉쳐있기를 좋아합니다. 뭉쳐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뭉쳐있게 되느냐?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인지질이 뭉쳐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전체로 된 물이라고 해볼게요. 전체로 된 물이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 누가 물이랑 친해? 인산 쪽이 물이랑 친해요. 인산 쪽이 물이랑 친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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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제 몰리게 되지. 근데, 안쪽은 또 뭐가 있어? 물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지방산 쪽이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인산 쪽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지방산이 껴있죠. 여기 인산 이렇게 몰려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자, 인지질 층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여기 하나 있고 요 밑에 또 하나 있잖아. 층이 몇 개예요? 두 개. 그래서 뭐라 그런 거야?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포막이 양쪽 다 물. 우리 몸의 70%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 인지질이 배열이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인지질은 침투성 인산 부분이 바깥으로 나와 있고 소수성인 지방산 부분이 안쪽으로 몰려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이런 식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알겠나요?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인지질 이중층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인지질이 두 층이 모여가지고 막을 몇 개를 만들어? 이렇게 뭉쳐서 막을 몇 개를 만들어?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마비는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되어 있는 걸 이거를 단일막이라고 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핵막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염록체 같은 경우는 이중막이라고 했잖아. 그럼 인지질 이중층이 몇 개 있는 거야? 여기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하나가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더라.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앞에서 정리했잖아요. 그쵸?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인데 기억하셔야겠죠? 단일막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근데, 인지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막, 단백질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단백질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중간에 껴있어요. 중간에 다 껴있어. 이게 이제 뭐고? 막단백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 단백질과 여기 있는 인지질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 세포막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러한 세포막에서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 정리해 갈 거예요. 이러한 막단백질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다녀요. 계속 흘러다녀요. 마치 바다 위에 뭐가 떠 있으면 흘러다니는 듯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가져?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막단백질이 있는 구조를 뭐라고 하느냐?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유동성 모자이크 막 구조라고 불러요. 유동성 모자이크 막 구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막단백질은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인지질의 틈 사이를 흘러다닌다라고 하는 인지질의 틈 사이를 흘러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성 모자이크막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인지질 이중층에서 물질의 출입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단백질 하나 껴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이중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때, 자, 아까 인상 부분은 뭐라 그랬어? 양 끝은 지금 무슨 성질이야? 침수성이죠. 그치? 여기도 뭐예요? 침수성이겠지. 근데 이 사이는 뭐야? 여기까지는 어떤 성질이야? 물이랑 친해? 물이랑 친한가요? 여기가 물이랑 친하다고 사이가? 소수성. 물이 안 친하다고 그랬어요. 여긴 소수성입니다. 소수성을 가져. 물이랑 안 친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왔는데 얘가 이온이야. 이온 물질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인산에서는 받아주려고 해야 하네. 받아주려고 하죠. 이온은 누구랑 친하니까 물이랑 친하잖아. 그러니까 물이랑 친하들끼리 잘 지내보자라고 받아들여요. 그래. 근데 안쪽에 있는 소수성 물질들이 지방산이 이걸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니까 물질이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지방성분이요. 지방성분이 와요. 그럼 이 지방성분은, 자, 문 앞에 친수성이 있지. 그치? 들어가려고 할까 못 안 할까? 못 들어갈 것 같죠? 근데 안쪽이 뭐야? 소수성이잖아. 어떻게? 살짝 비집고 뿅 하고 들어가 버린 거.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지질, 여기 있는 인지질 이중층, 그러니까 이 인지질 이중층으로는 뭐는 잘 이동할 수 있겠어? 뭐는 잘 이동할 수 있겠어요? 소수성 물질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친유성이라 그래요. 기름이랑 친한 친유성 물질의 이동이 잘 일어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잘 안 받아주긴 하는데 그나마 친유성이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친수성 물질들은 뭘 통해서는?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디를 통해 이동할까? 여기 옆에 뭐 있어? 막단백질 있죠. 친수성 물질들은 이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 막단백질은 뭔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냥 가만히 흘러다니는 게 아니라 통로의 역할을 해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단백질은 뭘 운반을 한다? 여기는 친수성 물질을 운반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 물질의 이동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물질의 선택적 투과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물질, 들어갈 수 없는 물질 구별을 해줘서 선택적 투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물질이 어떻게 그럼 왔다 갔다 하느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확산 물질 이동 방법입니다. 자, 확산은 뭐가 이동하는 거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이동하냐면 물질이 이동합니다. 이걸 우리는 확산이라고 해요. 우리 확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투명한 물에다가 잉크 똑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잉크가 퍼져나가죠. 이런 게 뭐야? 확산이죠. 확산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쓰일까 안 쓰일까? 에너지는 쓰이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뭐다? 확산이더라. 그러니 확산이 어디에서? 바로 이 세포막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지. 이 세포막을 통해서 어떻게? 아까 얘기한 인지중이중창 소수성 물질은 어디를 통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해 다니고, 친수성 물질은 어디를 이용해서?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예요. 자,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막단백질이 하나 껴있고, 여기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을 때 확산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예를 들어 이제 이쪽에는 이렇게 세모로 된 물질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두 개 정도 있다고 합시다. 다음 여기에는 뭐 별표 쳐져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별표는 친수성이고, 얘는 소수성이라고 한다면, 자, 이때 이 별표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위에서 밑으로 이동해요? 밑에서 위로 이동해요? 별표는 위에서 밑으로 가? 밑에서 위로 가? 어디가 더 농도가 높아요? 위에랑 아래 중에 별표는 밑에도 높죠. 그럼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동을 하나요? 전부 다 이동합니까? 몇 개나 이동할까? 하나, 두 개 이동하겠죠. 왜? 왜 두 개만 이동해요? 왜 두 개만 이동합니까? 두 개만 이동한 이유는 뭐야?
왜두개만이동할까?눈뜨시고왜두개만이동해요?여기몇개있어?일곱개.위에는몇개있어요?세개.그럼두개가가게되면여기몇개돼?여기네.그러니까확산이라고하는거는뭐야?결과적으로는농도가어떻게된다?동일해질때까지일어납니다.농도가동일해질때까지일어난다.에너지쓰이지않지만농도는동일할때까지.양쪽이똑같은상태.이거를등장액이라고해요.등장액.아,이거는이제뒤에가서다시할거고.그러니까결과적으로양쪽의농도를똑같이맞춘다.잉크를떨어뜨려서퍼져나가는이유는뭐때문이야?잉크가모여있는부분은농도가높지만다른부분은농도가낮잖아.그러니까농도를맞추게해서퍼져나가는거지.어디?전부다똑같아질때까지.알겠습니까?그럼여기서는뭐가이동해?세모가이동을하겠지.몇개나이동하겠어요?몇개이동하겠어요?두개이동하겠지.이렇게.그럼몇개몇개돼?네개네개되잖아요.근데여기서보니까소수성이죠?얘는어디통해서?세포막을통해서이동을할거고.얘는친수성이잖아.어디를통해서?막단백질을통해서이동을하게되겠다는거지.알겠습니까?이게뭐라고요?확산이라고.네.확산.그래서물이나이온결합물질,이온물질같은경우는어디를통해서?막단백질을통해서이동하고,지질,그뭐지용성,바이타민,뭐이런것들은어디를통해서?세포,막을통해이동을하게된다.알겠습니까?자,두번째는뭐냐?두번째는상투라는게,상투.자,상투는어디서어디로?전농도에서저농도에서고농도로뭐가이동한거냐면이번에는물이이동합니다.저농도에서고농도로물이이동을하는건데이거는뭐냐면이거는뭐냐면얘도역시나에너지를쓰이잖아.근데왜아까여기서는고농도에서저농도로물질이이동을했는데왜여기서는물이이동을하는걸까?그럼바로 반추가성막이라고합니다.얘때문에그래요.반추가성막이뭐냐?물질은이동하지못해.왜냐면크기가크거든.크기가커서이동하지못해.대신물은이동할수있어.그러니까어떤거냐면이런거예요.이런식으로구멍이똥똥뚫려있는게반투과성막이야.근데물질이예를들어있다만해.여기세개있고여기하나있어.그럼농도를맞추고싶어도얘가통과를해못해.통과를해요못해요?못하잖아.이렇게갈수있어?없다고요.물질이통과못해.그러니까어떻게되는거야?여기엔예를들어서물이네개.하나둘셋넷.여섯개가있어.여기는몇개있냐면한개있어.아니두개있어두개.알겠어요?자이런식으로있으니까이번엔뭐가이동을하는거야?물질이이동하지못하니까물질이이동하면뭐가?물이이렇게가져야지.이런식으로물이이동을하는거죠.알겠습니까?이게뭐라고?삼투라고.그럼이삼투역시어떻게될때까지일어날까?언제까지일어날까?양쪽의농도가뭐할때까지?그치,농도가동일할때까지.할때까지일어나겠죠.알겠습니까?그래서이러한삼투현상을이용해서우리는뭘하느냐?생명체에서어떻게되냐면,우리가,이런게있어.자,이거는기억해주세요.우리가저장액.등장액,
고장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저장액은 세포와 그 다음에 뭐 간에 세포와 액체 간에 이 액체 간에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포가 농도가 더 높은 경우 세포가 농도가 아 미안해 자 이렇게 돼요 액체 쪽이 농도가 더 미안 세포가 농도가 더 높은 경우에요 세포가 농도가 높습니다 다음 등장액은 세포와 액체 간의 농도가 거의 비슷한 고장액은 세포와 액체 간의 농도가 어디가 높냐 이건 액체 쪽이 더 높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포가 있을 때 저장액은 어때요? 누가 더 농도가 높아? 어디가 농도가 높아요? 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어디가 농도가 높아? 세포가 농도가 높잖아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겠어? 물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액체에서 세포 쪽으로 가요? 세포에서 액체 쪽으로 가요? 자, 상처라고 하는 건 뭐다? 전원돼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어디가 농도가 높아? 세포가 더 높아? 그럼 어디서 어디로? 액체에서 세포 쪽으로 어떻게 돼? 물이 이동을 하겠지. 그럼 만약에 세포가 농도가 너무 높아버려.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계속 물을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돼? 부풀어 오르겠지. 그럼 어떻게 돼? 결국에는 뻥 하고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나냐면 얘가 터져버려. 뻥 하고 터지는 용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세포가 터져버리는 현상. 우리 염장이나 당장 뭔지 알아요? 소금에 절이거나 설탕에 절여두는 경우 거기 세균 증식해 못해 못합니다 왜 못할까? 세균이 거기 들어갔다가 어때?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구나 미안해 이따 이건 고장에 설명을 할 거고 어떻게 되냐면 너무 농도가 낮은 경우 세포가 들어갔다가 본인이 농도가 높으니까 물을 쏴 터져버려 이런 용혈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터지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농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겉에 뭐가 있어? 식물 같은 경우에 뭐가 있어요?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겉에 뭐가 있어? 세포 벽이 있죠? 그럼 세포 벽이 뭘 해주겠어? 이거를 버텨준다고 그래서 무슨 상태냐면 행윤 상태가 되죠 생균 상태가 부풀어 오르지만 터지지 않는 꽉 찬 상태가 알겠습니까? 이런 생균 상태가 되고요 등장액 같은 경우는 농도가 어때?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물의 식물이나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고장액이에요 고장액 같은 경우는 어디가 액체가 더 농도가 높잖아요 그치? 그럼 어디서 어디로? 세포에서 바깥으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찌그러져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균 같은 게 염장이나 당장을 하는 곳에 들어오게 되면 수분을 다 뺏겨서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자,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원형별 분리가 뭐냐면 세포 벽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수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세포가 쪼그라들어 그래가지고 세포 벽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포에서 분리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거 역시 뭘 맞추기 위한
농도를 맞추기 위한 과정이다. 아,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어요. 능동수송. 자, 3번 이거는 그냥 간단히 할게요. 능동수송. 능동수송은 뭐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거는 물질이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재밌는 게 에너지가 쓰입니다. 에너지가 쓰이는데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두 개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세모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억지로 여기다가 이 세모를 밀어 넣는 거지. 억지로 넣으려고 하니까 얘네가 탈출하려고 그래. 탈출 안 하려고 그래. 다시 넘어가려고 하겠지. 근데 이걸 일부러 막는 거야.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걸 펌프를 돌려줍니다. 이때는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 경우. 능동수송이라는 것도 있더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냥 상투현상을 이용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김치 절인다거나 배추에 이렇게 소금에 절여놓잖아. 그럼 배추가 숨이 죽는다라고 그러죠? 파릇파릇했던 배추가 이렇게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힘을 쫙 잃는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 우리 식염수 있죠, 식염수. 식염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체액의 3천 농도를 그대로 맞춰준 등장이 됩니다. 근데 약간 찍어 먹으면 미세하게 짠맛이 나요. 식염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러분들 쓰이죠? 눈을 뭐 씻는다거나 할 때. 멸균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농도를 맞춰주는 세포에 뭐 이런 수분 함량이 변하지 않도록 맞춰주는 게 식염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밑에 개념 확인 정리해보고